생각해보면 제가 18회하고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 진행을 하면서 2만 3,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던 것은 저로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2만 3,400 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은가를 들었잖아요. 저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일을 하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부부 간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결혼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아, 부럽습니다. 정말요? 아니, 사실 뭐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 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최단 진짜요. 시간이네요. 아니,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카레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네. 비슷한 것 같다. 나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뭔가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 거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5분이 약간 5분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쁜이 다섯 명.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야 됐다라는. 부부 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부들을 한 10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예. 아주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30년, 40년, 50년 품고 사시다가 나오세요. 거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남편에 대한 그렇지, 성토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남편들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데 여길 왜 나오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나랑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내 얘기 들을 거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고, 여기 안 나가면 이혼해. 나오시겠죠, 선생님? 초강수네요, 초강수. 나가주고. 네네. 그러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아이,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저는 그걸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들어간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담장 너머로 날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었지. 이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감정의 기억이 담길 만한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실 때 편안해지. 부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대충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 모녀 간에도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감정 기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벗어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집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부부간에 모녀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대화가 달라집니다.